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파행 사태를 이어가자 한기총 해체를 위한 운동이 다시 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16개 기독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금식기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한기총 해체 목소리가 다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금권선거 논란에 이어 개혁총관마저 개학하자 한기총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기독시민단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16개 기독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는 한기총이 하나님이 아닌 돈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금식기도회를 3박 4일 동안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기독인 네트워크는 금권 타락 선거를 회개하기는커녕 권력 싸움과 편파적인 세속 정치에 관여하고 이단 사이비 단체들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며 한기총은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인 네트워크는 또 희생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전한 교회들까지도 매도당하고 있어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인 한기총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종교 노름을 종식시키고 건전한 기독교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 한기총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기독인 네트워크는 오는 15일까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기총 해체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자발적인 금식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래 한기총 사무실 복도에서 금식기도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기총 측에서 경찰의 신고함에 따라 1층 로비와 건물 앞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한편 길자연 대표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기총에 대한 비방과 소송전을 중단하라면서 한기총의 모든 행정과 사업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이어 지난 10월에 개정한 정관과 운영세칙 등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임원에서 실행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묻는 방법을 다루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기총의 모든 행정과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개 교단에 대해 취한 행정 보류와 회원권 문제에 대해서도 임원회에서 재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기총 개혁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와 함께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나오면서 한기총이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